안녕하세요. 온더맨입니다. 2024년 1월 28일 일요일 전주 경각산 비행입니다. 자, 어제 토요일도 경각산에서 했고 어제도 좋았어요. 그리고 일요일이 예보가 더 좋을 것으로 예보가 돼 있었는데 막상 이륙장에 올라와 보니 구름은 예보와 반대로 잔뜩 껴있고 가스트도 어느 정도 셌어요. 그래서 토요일보다는 기상이 안 좋습니다. 토요일날은 타스크를 짜가지고 한 34km, 36km 정도 되는 타스크를 짜서 왔다갔다 하면서 고독산 찍고 뭐 학산인가 뭔가 거기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착륙장에 내리는 걸로 해서 30여 킬로의 토요일 가스트를 그렇게 짰는데 오늘은 바람이 가스트가 세기 때문에 10km 정도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한 24km 정도 이렇게 타스크를 짜가지고 비행을 했어요. 어제는 날이 좋았기 때문에 다 돌았는데 오늘은 완주는 못하고 그냥 사무실 앞에 내렸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못 찍었어요. 자, 이륙장에 올라왔는데 구름은 잔뜩 끼고 바람, 가스트 바람은 한 25km 이상 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고무 다라이 준비하고 있고 상호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 비행조 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고무다라이 님이 열비행 XC 비행에 아주 진심인 것 같아요. 비행은 항상 열심히 나왔는데 비행을 열심히 한 거는 지금 나와요. XC 비행을 열심히 하는 거는 최근 들어 계속 진심으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비행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이륙해서 착륙장 가서 착륙하고 뭐 그게 답니다. 근데 지금은 항상 탑을 잡고 버티면서 주위를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이런 비행을 아주 버티는 비행을 계속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비행은 어떻게 자 고무다라이님 글라이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스트가 묻어서 파닥파닥 거립니다. 자, 일단 이륙했어요. 바람이 어느 정도 세도 이륙장에서 이륙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륙만 되면은 이제 공중에서는 좀 편안해요. 편안하고 쉬운 비행을 오히려 더 좋습니다. 고도가 산에 붙이면은 5부 이상에 붙이면은 까지질 않기 때문에 레전드 형님 레전드 형님 이렇게 써요. 자, 북서풍이 불고 있어요. 북서풍이 불면은 사람 성향이죠. 왼쪽 오른쪽 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핏불 준비하고 상호 준비하고 화면상으로는 조금 흐립니다. 실제로 좀 흐렸어요.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요즘 우리 상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비행자고 비행을 많이 못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이 좋아야 나오지 날 안 좋으면 안 나와요.
날 안 좋으면 집안에 일 있고 날 좋으면 집안에 일 있어도 나옵니다. 야, 글라이더. 그 대신 이제 평일날 출근해서 직장이나 집에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비행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은 비행을 많이 안 해도 비행 느는 실력이 빨리 늘 수 있습니다. 바람 좋을 때 놓치고 또 셀 때 나가라. 비행하는 거에 비해서 비행을 잘해요. 자신 있으면 이따 나가. 더 셀 때. 핏볼은 이제 세컨 글라이더로 G2 옛날에 타던 거를 다시 갖고 와서 타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로 나갈게요.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부메랑은 물을 차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게 몇 년 전에 타던 물 안 차고 탈 수 있는 글라이더, 옛날에 살이 빠졌을 때 타던 날개를 최근에 이제 타기 시작했어요. 대저 비익조 팀 이륙합니다. 이륙 타이밍도 잘 잡아야 돼요. 윈드색이 호랑지가 팔락팔락 거리는데 글라이더 들었다가는 대처만 조금 늦어도 붕 떴다가 떨어져요. 이럴 때는 이제 바람이 약할 때는 바람이 불 때 이륙을 해야 유리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바람이 죽을 때 이륙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먼저 이륙하신 분들은 벌써 고도를 구름 아래까지 올리고 왔다 갔다 지금 놀고 있어요. 경각산에서는 일단은 이륙장 위에서 이륙을 한 다음에 자, 오른쪽 도로를 고압선 있는 도로를 건너뛰어서 오른쪽 산에 붙어야 되는데 더 높아요, 산이. 그쪽을 붙이면 거기서 이제 또 고도를 잡는데 거기가 고도가 잘 올라간답니다. 근데 이제 이륙장에서 고도를 충분히 잡고 넘어가야지 이륙해자마자 넘어가면은 아주 낮은 능선에 붙기 때문에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서는 이제 5부 이상 한 7, 8부 정도에 붙어야 올리기가 쉽지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바람 좋을 때는 다 안 나가고 올리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현지 팀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 앞에다 좀 더 빼고 다 피지 말고 가운데만 저기 해주고 들면서 앞으로 쫓아올라오고. 네, 안녕하세요. 야, 말은 되게 쉬워. 하는 사람은 좀 어려워도. 자, 이륙장이 넓으니까 이륙하기는 좋아요. 세 명이서 깔아놓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한 달 정도 너 나가지 마. 핏볼 글라이더 들고 줄이 꼬였어요. 그래갖고 주위 사람들이 내리라고 해서 내리고 있어요. 전주에서 이제 겨울에 눈이 와서 그리고 좀 춥고 하니까 이제 전주에서 한 달 정도 비행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겨울에 가끔 오긴 했는데 한 달 연속으로 계속 비행을 해보니까 이 경각산, 전주 경각산에 있는 동호인들, 현지 팀들 그게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되게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좀 이따 나가라. 나 나간대. 비행 동호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비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래 전라도 사람들이 친절한가 아니면은 이 지역만 그런가 하여튼 굉장히 감사하게 느꼈어요.
경각산 현재 팀장님들과 손꼽아 갖고 잘 안 돼. 팀원들 아이씨. 그리고 협회장 이와 비행에 관련한 비행 동호인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활공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맞는 그 인품과 친절함을 베풀어 주신 아주 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달을 지금 경각산에서 보냈어요. 아주 비행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친절했어요. 하여튼 경각산 화이팅이고 경각산 현지 팀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 성현영님 이륙하셨고 이제 팀원들이 다 나갈 관계로 저도 이제 슬슬 이륙 준비하고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손 시려. 눈 온대는데? 아까 이륙하신 분이 송현영님이 아니시네. 송현영님은 지금 옆에 계십니다. 분명히다가 비슷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비행 안 하신다고? 이제 높이 올라가면 눈이나 총계 올 거예요. 저 이륙한 다음에 뒤에 따라서 이륙. 몇 대에서 온 거야? 했었어요. 930도. 있는 게임이 눈이 아니고. 그것도 원동에 찍다야 돼. 자, 이륙 켰습니다. 됐어요.
들어볼게요. 오른쪽 산에는 먼저 이륙하신 분들은 이제 산 정상 능선, 가장 높은 능선 위에서 고도를 많이 잡고 이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에 뭐 잘 안 보이는데 비행을 하면서 보면은 보여요. 저도 그쪽으로 바로 건너가서 거기서 고도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름은 많이 껴 있어요. 아까보다 좀 덜 껴 있는데 이제 구름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계곡을 건너갑니다. 조금 더 작고 고도를 이륙장에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고 건너가면은 건너서 능선에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행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냥 바로 건너갑니다. 바람이 약한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산에 붙이면 올라갈 거라고 믿고 가고 있어요. 근데 가스트는 25km 정도 불었는데 기본 풍향은 또 많이 약했어요. 기본 풍향은 많이 약해가지고 바람이 불다가 안 불다 불다 안 불다 이런 식으로 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스트를 25km 이상 나오니까 믿고 그냥 쭉 가봅니다. 요 아래 도로가 산 아래에 이제 산 밑가를 타면서 이제 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비행하면서 그 도로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도로 위쪽으로 한 7-8구 정도에 딱 붙어야 쉽게 올라가는데 점점 도로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착륙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상승이 안 돼요. 좀 전에 상승된 데서 건너가지 말고 지금 상승을 물리고 확인된 자리에서 최대한 고도를 올리고 조금씩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건너가 봅니다. 상승이 너무 약해요. 자, 계속 고도는 빠지고 있고 일단 계속 가봅니다.
구름이 가려서 햇볕은 지금 안 나고 있고 보도는 야금야금 까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승되는 구간을 찾아서 열을 찾아서 제가 탐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소나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햇볕이 구름에 가려 있을 때는 열 찾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힘들고 햇볕이 딱 나와주면은 아주 쉬워요. 지금 산 능선 정상 위에서 이제 고도를 잡고 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산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먼저 이륙해서 비행하신 분들하고 다른 분들이 지금 요 능선 위에 산 위에서 구름 밑에서 다들 산 정상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륙하자마자 여기서 지금 오브 아래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착륙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팀 말로는. 그래서 굉장히 이래다 이륙하자마자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착륙하는 거 아니까 지금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이때 여기서 비행할 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 위에서 리치를 타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보이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도로예요. 비행할 때는 이 도로가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야금야금 고도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손에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햇볕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은 저 벌판에는 햇볕이 있으니까 열이 올라올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도로까지 다 내려왔어요. 어찌어찌 야금야금 지금 바로 밑에가 도로예요. 점점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가 비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제 그림자가 비치고 있어요. 햇볕 있는 대로 나왔습니다. 저 그림자 있는 쪽에서 이제 나왔는데 아직까지 시원찮아요. 요럴 때는 여기 상승되는 구간에서 짧게라도 상승되는 구간에 있으면은 그 상승되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해서 버티면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제 워낙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까지는 거를 놓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착륙을 하게 되면 그대로 끝입니다. 오늘 비행은 내려가더라도 우도가 까지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까지는 곳에서 여기 올라올 때까지 버티면은 딱 올라올 거예요. 길목에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자, 슬슬 상승이 울리기 시작해요. 지금 한번 상승이 강하게 한번 왔어요. 이제 해가 비추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열이 슬슬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바람이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이 아주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좀 버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내 머리 위로 상어가 왔어요. 상어가 와서 제가 여기서 돌리고 있으니까 상어도 도도가 많이 까졌기 때문에 도도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고 일단 저보단 유리합니다. 제 머리 위에서 이제 열을 찾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열이 있어요.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빠지면은 굉장히 약해요. 반바퀴 올라가고 반바퀴 내려가고 기본 운전칙이죠. 그러면은 다른 데를 찾아야 되나 이거. 지금 상승되는 구간을 계속 지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버티면서 상승되는 구간에서 머무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요 정도가 이제 강하게 열이 올라오면 그냥 확 잡아서 돌려가지고 한 방에 자꾸 올라가면 되는데 그 정도는 됩니다. 일단 버티고 있어요.
아래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도로를 지났어요. 이제 도로 지나 도로 바로 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릴 곳을 찾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내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간헐적으로 약하게 상승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송골매가 산 여기 저 골짜기 낮은 데서 저하고 비슷한 고도에서 송골매가 이제 서클링보다도 이제 날개짓을 안 하고 리치를 타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잡았어요. 그리고 계속 잡고 늘어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산 쪽으로 드리프트 돼서 열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송골매가 날고 있는 쪽으로 바람 방향으로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기 상어도 지금 송골매하고 같이 날고 있어요. 상어도 매를 보고 같이 서클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송골매가 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송골매 덕분에 내리려고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에 집중해서 올라갈 겁니다. 송골매도 보이고 지금 이 상황에는 나보다 한 50m, 100m 이렇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서 서클링 열을 잡고 있는 상어가 왜 이렇게 부럽던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약하지만 계속 올리고 있어가지고 올라갈 만한 확신을 갖고 지금 집중해서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송골매 계속 날개 위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부터 이제 비행을 XC를 이렇게 상어하고 같이 해보니까 상어가 이제 많이 늘었어요. 열 비행을 이제 어느 정도 다 터득 큰 것 같아요. 이제 낮은 고소에서도 잡아서 이렇게 죽지 않고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비행하면서 쌓이니까 이제는 오늘봄이 기대됩니다. 오늘봄에 같이 XC를 할 때 이제 같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트라이저를 END 클래스 트라이저를 타고 있는데 글라이더도 완전히 적응을 한 것 같고 상승음이 이제 점점 강하게 울립니다. 뭐 이쯤 되면 다 올라간 거죠. 이제 막 안정권이죠. 이제 저 도로 저 바로 위에서 내리막을 가에다가 지금
지금 호무능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산 정상 위로 상호 보이네. 같이 게들링을 하고 있어요. 피크5인가? 아, 피크5. ENG 클래스 리뷰 글라이더 타고 있습니다. 저는 부메랑 11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상호하고 개글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산 뒤쪽에서 분홍색 노란색 글라이더가 간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입니다. 저 글라이더는 050 고무다레이 고무다레이 글라이더 같아요. 지금 저게 날개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GTO2를 지금 여기서 딱 두 대가 이륙을 했어요. 피플하고 고모다라이. 피플은 이제 이집장 쪽에서 놀고 있었고, 고모다라이는 지금 여기서 놀고 있어요. 지금 머리 위에 보드를 잡고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산 능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고다라이 형 같고, 앞에는 상호가 벌써 저쪽으로 갔나? 상호는 이제 벌판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까 이륙 팀원들이 이륙할 때는 가스트가 셌는데 지금 비행하면서 보니까 바람이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뒤로 밀리지도 않고 드리프트 되는 걸 봤을 때는 아까 이륙할 때보다는 바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이제 산 정상 위에까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올렸어요.
아, 제 위에도 글라이더가 있지만 이제 제 아래에도 글라이더가 예,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제 안에는 글라이더가 없었죠. 제 아래는 땅이 있었고 내 위에는 성골매하고 상어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제 아래도 글라이더 여러 대들이 보이고 위에도 보이고 이제 쫄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비행을 하다 보면 낮은 고도에서 이제 착륙을 생각하고 있을 때 기사회생에서 살아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비행을 자주 하다 보면은 비행 서클링 실력이 늘고 비행이 늘 때 늘면서 더 자주 빈번하게 그런 경우가 생겨요. 고도가 낮고 착륙할 때가 되더라도 열이 있거나 상승구간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다시 살아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비행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실력이 서클링을 잘 안 되면은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서클링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런 기회를 자주 맞닥뜨리게 되고 거기서 자꾸 살아서 올라오다 보면은 그게 비행 실력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이제 XC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잘하려면 비행을 자꾸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구름 아래까지 올라왔습니다. 머리 위에는 구름이 있고 엔조3 같은데 엔조3는 레전드 형님도 바로 아래에 있네요. 레전드 형님도 엔조3 있고 일단 여기서 고도를 1000m 이상 올려야 돼요. 지금 정면 앞에 보이는 삼각형 고우리가 고독산이래요. 고독산 앞에 낮은 능선에 이제 타스크가 있어요. 그 타스크를 찍고 다시 들어와서 고도를 올리고 해서 고독산을 한 번 더 찍어야 돼요. 이제 그 낮은 능선을 찍다 보면 고도가 다 까집니다. 그러면 고독산까지 못 가고 그쪽 계곡에서 내려야 되니까 일단 찍고 들어와서 여기서 고도를 다시 올려서 다시 도전하기 토요일날은 그렇게 도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지금 고모다라이가 지금 저 같이 돌고 있어요. 카메라에 지금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제 머리 위에 있었는데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입니다. 저를 따라서 계속 서클링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해 카메라도 보이고 여기 흑성산이나 작년 여름부터 이제 같이 비행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렇게 열비행을 하는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착륙하고 그리고 끝 비행을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열비행을 해서 이제 계속 버티고 고도를 아주 잘 잡고 버티고 하는 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본인도 이제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버티면서 비행하는 사람이 아닌데 계속 버티고 고도도 잘 잡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토요일날은 34km인가 36km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굉장히 예, 중간에 찍고 다시 일장 쪽으로 갔다가 또 중간에 찍고 다시 일장 그저 호수 위에 섬 그쪽을 찍고 다시 나와서 또 중간에 산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오늘은 가운데 두 군데 포인트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10km가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포인트를 찍으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는 방향이 고독산 방향입니다. 저 아까 제가 착각했어요. 아까 말한 데는 학산인 거고 좀 저수지 를 지나서 하나 둘 셋 제일 높은 봉우리가 고독산입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에 가면은 뭐 해리포터 자리처럼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정상에
지금 여기 포인트를 찍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구름 높이가 한 1200 정도, 1100에서 1200 되는 것 같아요. 햇볕은 안 나고 구름이 깎여 있지만, 그래도 이제 1000m 이상, 이날 아마 최고로 잡았던 분들 얘기들은 1200 근처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000에서 1100 정도 이렇게 계기로 찍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0m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왔다 갔다 가까우게 이제 6km, 3km, 4km 이렇게 타스크를 짜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도 한 20, 30km는 비행 할 수 있어요. 타스크 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날이 좋고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점점 거리를 늘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행을 하면은 그냥 자유비행 하는 것보다는 동기부여도 되고 조금 더 재밌고 물론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만 그렇게 비행하는 것이 더 재밌고 동료들 간에도 이제 경쟁, 언니의 경쟁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보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드를 올릴 수 있을 만큼 다 올리고 또 고모다라 형님이 보입니다. 지금 계속 주위에서 이렇게 맴도는 것 같아요. 보여요. 보도 작고 버티고 있어요 지금. 보도가 다 빠졌을 때는 이제 송골매하고 상호가 이제 같이 비행을 했고요. 해줬고 보도를 잡고 정상 위에서는 이제 우리 고모다라이 형이 같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전기를 차고 있는데 무전을 안 하고 근처까지 가까이 와서 뭐라고 목소리로 얘기를, 육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람소리 때문에 육성으로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리는데 아마 무서워서 브레이크에서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주목 마이크까지 차고 있는데 무전은 한 번도 안 해. 듣기만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절대 브레이크에서 손을 안 떼는 것 같습니다. 습관이 그런 건지 불안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무전을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상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뜨문뜨문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비행은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보여요. 산을 또 찍고 여기서 이제 착륙하면 오늘의 비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고무달의 형은 옆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따로 서클링을 개별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착륙해도 벌써 몇 번 했을 시간인데 아직까지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여기서 모두를 올리고 이 계곡 벌판을 지나서 오독산 쪽으로 마지막 스퍼트를 하려고 지금 모두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를 계속 올리면은 뒤로 조금씩 드리프트가 되니까 고도를 높이 잡으면 저 뒤로 이제 목적지까지 점점 멀어지면서 고도가 올라가니까 1000m 이상 여기서 끊고 지금 고도상 지금 저 앞에 저수지 앞에 오긋하게 서 있는 게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타스크예요. 지금 1000m 이상 잡고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손이 굉장히 시렵습니다. 지금 손끝이. 저는 열선 장갑을 끼고 있는데 배터리는 없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갑으로 끼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요때쯤 저 고독산 쪽으로 앞서서 레전드 형님하고 엔조 두 대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렇게 저보다 앞서서 분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 안 보입니다. 지금 앞서서 레전드 형님하고 승일이 피크 5 같아요. 피크 5가 이제 고독산도 가고 저 뒤쪽으로 돌아가지고 그 엔조 3 충분히 고독산 쪽으로 이제 그분은 부릉까지 올렸어요. 부릉에서 다이렉트 고독산 쪽으로 이제 쩌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나레이션 한 화면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때 기억으로는 이때 같이 이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날이 썩 좋은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날씨에 비해서 그래도 재미있게 비행을 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 다시 그 비행 영상을 보면서 업로드 하려고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눈깨비가 지금 날리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면 이제 장비하고 적기 때문에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제 진눈깨비가 비보다는 난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에 지금 진눈깨비가 날려서 날리고 있어요. 지금 롯데 손이 굉장히 손끝이 시렸어요. 아니고 자 이제 고독산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고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은 저 때 승일이가 고독산 쪽으로 가다가 고독산 바로 앞선에서 앞에서 고도가 낮으니까 이제 턴에서 착륙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때 아마 이때인 것 같아요. 노란색 오렌지색 피크5 글라이더가 큰 화면으로 업로드해서 화질 개선된 화질로 보면 보일 것 같은데 아마 이때쯤 쭉 가다가 왼쪽으로 빠져서 벌판에서 착륙장으로 들어갈 것 같고
외전지원님은 등산 타고 고속터까지 끝까지 미는 것을 아마 이때인 것 같아요. 이제 업로드 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고, 일단 저도 이제 고도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가보겠습니다. 지금 고속산 앞 능선을 지나고 있어요. 저는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가장 높은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고속산.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보이네요. 오른쪽 구름 밑에 엔더3 하나가 지금 고속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구름까지 올려서 봤으면 좀 쉽게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구름까지 헤딩이 손이 시려워서 구름까지는 올리질 않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나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레이싱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위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아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부럽더라고요. 에이, 나도 조금 더 올릴 걸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보입니다. 이 봉우리가 고독산입니다. 이때쯤 레전드 형님이 올라타지는 못했고, 고독산까지 쭉 가다가 고도가 빠지면서 오른쪽에서 청년점 쪽으로 약산 찍고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포기했어요. 저 능선 봉우리를 올라타는 건데 못 올라탈 것 같고, 눈발도 날리고 하니까 저는 안전하게 이제 착륙장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착륙장까지 갈 고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측풍을 받고 가는 거라 고도가 많이 아까집니다. 지금 고독산 쪽으로 가는 건 정풍을 뚫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산 앞에서 는 고도가 아주 무섭게 빠질 거예요. 자, 창육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끼고 이렇게 돌고 있어요. 가장 높은 봉우리 그 앞에 거기가 제가 현지 지역 사람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제일 먼 쪽이 학산이에요. 거기도 포인트예요. 거기를 찍고 착륙장 쪽으로 이렇게 가서 착륙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토요일은 저 복잡해도 완전히 다 돌았고, 오늘은 그냥 포기하고 착륙장으로 랜딩 들어갑니다. 네, 랜딩이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이 동네는 해만 있으면 계속 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나 토요일쯤 돼도 오후 늦게 나와도 이렇게 아주 안정된 기류 속에서 비행을 하면은, 초보분들이나 이제 비행을 막 시작하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 배우고. 손이 시려워서 엉덩이에 대고 탁탁탁 두드리고 있어요. 피가 아래로 손끝으로 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조금 낫습니다. 예, 박수 치듯이 엉덩이에다가 손바닥을 탁탁탁 치면 피가 이제 손끝으로 딱 가기 때문에 손이 아린 게 조금 낮아요.
이렇게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상승이 됩니다. 이 올라가고 싶을 때 간절하게 올라가고 싶을 때 이렇게 상승이 되면 좋을 텐데 이제 포기하고 착륙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상승이 되면 오히려 짜증이 나죠. 상륙장에서 상호하고 우리 상권이 형님이 무전을 주고받고 있어요. 상호가 먼저 내린 것 같고 우리 상권이 형님은 이제 이륙해서 비행을 하다가 이제 눈 착륙장에 무전을 들어봐서는 눈 착륙장에 이제 랜딩을 할 것 같고 저는 이제 눈 착륙장까지 안 가고 우리 현지팀 사무실을 바로 앞에 눈에 내려서 제 차를 다시 끌고 와야 되니까 빨리 그 사무실 앞에 내려서 제 차를 끌고 미리오자고 하니까 좀 서둘러서 귀가를 할 생각입니다. 토요일 같으면 좀 여유있게 늦어도 비행을 계속 해볼만한데 이제 경기도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좀 서둘러서 내리고 있어요.
대천 앞에 노은의 빨간 글라이더 한 대가 내리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사무실, 현지팀 사무실하고 가까운 내리기 그나마 좋은 부분입니다. 왼쪽에 내려도 되고 대천을 끼고 오른쪽 건너에 내려도 되고 아무튼 왼쪽이 좀 내리기는 편해요. 근데 이제 눈에 비가 와서 좀 눈이 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엔딩을 할 건데 저기 지금 보면 사방으로 전기줄이 많이 있어요. 조심해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착륙했습니다. 저기 내리는데 이제 열이 팍 튀어가지고 원래 랜딩 거리보다 조금 앞쪽 길 쪽으로 착륙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비행 마무리는 이렇게 했고요.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됐지? 어떻게 되는 대로 매달려? 나 때문에 그런가? 어떻게 저기 저렇게 매달렸지? 야, 나 피했다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무겁지 이거? 선글라스 짙은 거 껴갖고 안 보였나봐요. 나도 이거 벗을까 말까 막 했었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나는 아까 여기로 누가 들어오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긴 전부 쪽이 없네.